우와 대박. 우와 이거 다시 뜰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늘 고생한 수색대. 집에 돌아오고 드론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솔직히 이거는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드론의 팔과 다리는 물에 물러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닦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반복 작업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흙을 닦고 빨고 또다시 닦습니다. 짐벌 사이에 상당히 많은 진흙이 있어요. 이때 솔직하게 그냥 물속에 넣고 싶었습니다. 거의 한 시간을 저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론을 시동을 한번 켜보자. 동생이 놀러와서 드론을 한번 시동 켜봅니다. 그거 GPS 안 잡히면 아예 쓰지도 않는 거 아니야? 저는 GPS 안 잡혀도 쓰지. 아 그래? 터지면 어떡하지? 터지진 않고 있어. 어, 불은 들어왔어. 솔직히 살짝 쫄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응? 안 꺼져? 한 번, 두 번. 어, 켜졌다. 어, 켜졌어. 잠깐. 우선은 불은 들어오니까 작동이 될 것 같긴 해. 카메라 나오고 틸트 되고. 꼭 이럴 때 손님이 오시죠.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는 제가 일하니까 놀러 오세요. 시동. 아, 또 화면이 이렇게 틀어진 줄 알았네. 예! 살았어! 저 유튜브 계속 할 수 있어요. 저 유튜브 계속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7월 31일 8시 46분입니다. 추락이 일어났고, 어저께 얘가 비행이 된다는 거를 알았어요. 오늘도 한번 띄워볼게요. 제 드론의 상태는 지금 현재 뭔가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뭔가가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날개도 약간 지저분한 게 조금씩 다 안 없어진 상태고요. 짐벌 쪽이 가장 깨끗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이 안쪽도 그렇고. 드론이라는 기계 자체가 계속 진동이 있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진흙이 다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듭니다.
현재로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 나가서 찍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딱 비 그쳤거든요. 잽싸게 가고 한번 날려보죠. 아 차가.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잘 나르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녹화 종료를 안 누르고 껐거든요?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난 정보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니3 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정확한 정보로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